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 250만 돌파의 청신호가 켜지긴 했지만 부족한 부대 시설과 서비스는 낙제 수준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시간 무비자 입국 공항으로 지정되며 이른바 요커들의 한국 관문이 된 청주국제공항. 지난해 연간 이용객 200만 시대를 연대에 이어 올해 50만이 더 늘어난 25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하루 이용객이 1만 1,000명을 넘어서 개항 이래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20시간 무비자 환승 제도와 제주노선의 18편 증편과 금년도 중국 닝보 노선의 신규 취항으로 승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국제공항이 무색할 정도로 낙제죠.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입니다. 임시 주차장까지 포함해도 수용 가능 대수가 1,700여 대에 그쳐 하루 평균 이용객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차장은 뭐 상당히 좀 나도 이거 고르는데 한 5분 걸렸어요. 대학교 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집 내리는데도 버스 대형차들이 있으니까 좀 혼잡스럽고. 열악한 쇼핑 공간과 특색 없는 식당 등 부족한 편의시설 탓에 이용자 만족도가 전국 5개 국제공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자주 와서 이용을 해봤는데 먹거리가 좀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하고 가격대도 좀 그렇고. 민간인 차량이 계류장에 난입하고 실탄 소지가 버젓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허술한 보안 체계도 이용객 250만 시대를 앞둔 청주 국제공항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